프로의 세계 15회입니다. 김프로. 김 회장이 느닷없이 오전에 연습장에 왔다. 김 회장은 보통은 라운딩 나가기 전날 밤에만 잠깐 연습장을 다녀갔었다. 오늘처럼 오전에 오는 일은 전에 없던 일이었다. 타석에서 연습하는 아줌마들을 배고픈 뱀이 낚아챌 먹이를 발견하고 혀를 날름거리는 것처럼 타석을 훑었다. 그런 다음 뚜벅뚜벅 걸어와서는 대뜸 어딘가를 가리켰다. 저기 27번 타석에서 연습하고 있는 아주머니 말이야. 다음번에 같이 라운딩 한번 잡아보지. 김 회장이 가리키는 곳을 눈으로 쫓으니 유희정이었다. 저 회장님, 저분은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허허, 처음부터 그런 여자가 어디 있겠나. 그건 나에게 맡기고 자네는 같이 골프를 치게만 해주게나. 회장님, 저분 말고요. 이혼 후 혼자 사는 여자 중에서 정말 멋진 여자가 저희 연습장에 새로 등록했는데 그분과 같이 라운딩을 잡아보겠습니다. 왜? 저기 있는 유 여사가 자네 애인인가? 네? 아, 그게 아니라. 현일은 눈동자가 흔들리며 당황했다. 그게 아니긴 자네 표정 보니 애인 맞구먼. 정말 남주기 아까운 여자인가 보군. 내가 봐도 정말 괜찮게 생겼어. 김 회장은 입맛을 다시고 있었다. 내가 제대로 된 여자 하나 만나보는 게 소원인 거 자네도 알잖아. 무슨 말인가 알면서 왜 이래? 그게 아니라 저 회원은 저번에도 이런 비슷한 기회가 있어 말했을 때 단번에 거절했었거든요. 김 회장은 안 된다는 말에 회가 더 당기는지 얼굴에 활짝 웃음을 머금더니 껄껄거렸다. 그러니 더 구미가 당기는구먼. 허허허. 소문에 자네 애인이 있다더니 저 유여자가 맞구먼.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김프로는 쩔쩔맸다. 하필 영감탱이가 단번에 이정을 눈에 넣고 바싹 안달하니 짜증이 났다. 내가 이래봬도 사업가로 성공한 사람이야. 난 사람의 뒤통수만 봐도 그 사람의 앞모습, 옆모습, 3D로 자네 마음속까지 다 꿰뚫고 있네. 이제 유여사는 나에게 넘기라고. 서운하지 않게 살해를 할 테니. 알겠나? 아닙니다. 살해라니요? 내가 언제 김프로에게 서운하게 하는 거 봤나? 그리고 혼자 사는 여자들은 아무리 미스코리아를 갖다 줘도 이제 난 구미가 안 당겨. 그리고 저번에 소개해준 그 이훈주 회원은 돈을 얼마나 밝히는지 아주 밥맛이야. 하룻밤 잤다고. 차를 사달래. 그것도 외제차를. 설마요. 이훈주 회원이? 아니 그럼 내가 안 할 말을 자네에게 하겠는가? 그럼 아예 이참에 차 한 대 뽑아주고 이은주 회원님을 고정 애인으로 두시고 시간 날 때마다 같이 라운딩 하시면 어떻겠어요? 매번 바꾸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요?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아유 싫네 싫어. 그 여잔 딱 질리는 여자야. 그리고 자네 진짜 프로끼리 왜 그래? 여자는 뺏어먹는 재미지. 주인 없는 여자랑 무슨 재미인가? 김 회장은 자기 입으로 사업가라면서 사람의 뒤통수만 봐도 앞, 옆, 3D로 볼 줄 안다더니 현일의 지금 기분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이 든 사람은 입을 다물고 지갑만 열어야 한다는 말이 김 회장을 보면서 떠올랐다. 김 회장은 눈치 없이 계속 떠들었다. 남자들이 오래 결혼 생활을 한 아내하고는 섹스를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다음 어떻게 반응할 거라는 걸 너무나 익숙히 잘 알고 있어서 아닌가? 식당도 마찬가지야. 처음 가서 먹는 음식은 그런대로 맛있다고 느껴져 두 번째 가서 먹으면 처음 맛이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잖은가. 가끔은 주방장 바뀐 거 아니냐며 따지는 사람도 봤어. 그게 다 이미 맛을 알고 있어서 예측해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라고. 주방장이 바뀐 게 아니란 말일세.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입맛일세.
현일은 음식과 여자를 대비시켜 말하는 김 회장의 말에 어이가 없었다. 그래서 비꼬듯 대답했다. 예측한 맛에는 쾌락이 줄어든다. 걱정이네요. 그렇다고 여자를 식당 골라가듯 계속 골라 바꿀 수도 없잖아요. 말 잘했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야. 그런데 계속 가도 맛있는 집이 있긴 있어. 진짜 맛집이지. 여자도 그런 여자를 찾으면 섹스 파트너로 오래 같이 즐길 수 있지. 참 자네, 내 친구 왜 그때 같이 골프 쳤던 현 회장이라고 기억하지? 네네, 알죠. 그 친구는 운도 좋지. 어디서 찰떡궁합을 만나 지금 20년째 사귀고 있다고. 불륜이 그렇게 오래 갈 수도 있나요? 20년이란 말에 현일은 놀랐다. 그럼, 그럼. 각자 다른 사람하고 해봤지만 그렇게 잘 맞는 사람은 살아생전 다시는 못 만난다는 걸 알아챈 거지. 20년째 불륜할 거면 아예 각자 이혼하고 둘이 합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아니지. 결혼과 이혼이 뭐 장난도 아니고 아예 문제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으니 이혼은 곤란하지. 이혼하면 일단 마이너스 점수를 깔고 가는 사회적인 시각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형식적일지라도 호적은 부부로 남아있는 게 남는 장사지. 김 회장은 역시 사업가답게 부부 문제를 놓고도 장사 타령이었다. 이혼이야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니 현일도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여하튼 그 둘을 보면 참 아름다워. 아닌 게 아니라 우리도 김프로 생각처럼 그 둘이 부부로 만났으면 어땠을까 서로 얘기도 해봤었는데 그 친구가 차라리 애인이라 더 좋다고 하더군. 하하. 김 회장은 무언가 더 말하려다 웃음으로 말을 끊었다. 결혼은 매사에 소소한 집안일로 다툼이 있게 되니 부부는 영원히 사랑의 대상으로 살기는 어렵겠지요? 아무래도 그렇지. 부부로 살면 애인처럼 그렇게 애틋할 수가 있겠나? 불륜이 아름다운 이유가 만나면 늘 헤어져야 한다는 그 아쉬움의 이유로 사랑은 지속되는 걸 테니까. 그래, 마침 딱 떠오르는 문장이 하나 있구만. 파리가 아름다운 이유도 3일 만에 돌아와야 하는 이유 때문이 아닌가. 20년을 만났는데도 들키지 않고 만난다는 게 신기하네요. 현일은 속으로 이전과 그렇게 오래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다. 섹스 파트너로서는 이전만한 여자가 없었다. 원래 어설픈 것들이 들키지. 오래되면 양쪽 집안일을 너무나 다 알고 있어. 오해할 것도 없고 다 이해하게 되고 서로서로 배려하니까. 그럼 그 두 분은 사랑일까요? 김 회장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남녀간의 사랑이 어딨나? 사랑, 행복 등등 좋은 말들은 한낱 거창한 포장지에 불과하다네. 섹스가 잘 맞는 사람들은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는 환각 상태를 계속 유지하므로 마치 마약을 한 것처럼 몽환적인 상태라고 하더군.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에 사는 거라고 친구가 말할 때 난 무척 부러웠다네. 남녀란 섹스가 잘 맞느냐 안 맞느냐 오직 그것뿐이야. 사랑, 행복은 거창한 포장지에 불과하다. 굉장히 철학적인데요? 내가 이래봬도 대학 다닐 때 한때 철학에 심취해 있었다네. 김 회장은 헤어질 때 다시 한번 유희정과 라운딩 좀 잡아보라고 부탁하며 음흉한 눈빛을 보냈다. 귀엽고 유희정과 다리를 넣어달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골키퍼 없는 골대에다 골을 넣는 게 무슨 재미인가? 골키퍼가 확실할수록 게임은 더욱 신이 나지. 이정이 가정을 지키겠다며 만나지 말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지 꽤 되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이정은 결별을 선언했다. 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갈 거야. 내가 잠시 미쳤었던 것 같아. 우리 있었던 일 미치게 후회돼.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내가 뭐 실수라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사는 내가 싫어졌어.
그동안 난 정말 좋았었어 라고 말하는 사이 이미 전화는 끊겨 있었다. 그리곤 한참을 연습장을 나오지 않던 이정이 다시 연습장을 나오긴 했지만 아른채하지 않아 그냥 서먹하게 지나치며 지내는 중에 김 회장이 느닷없이 유이정과 라운딩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이정과 미친 듯이 섹스에 빠져있을 때가 그리웠지만 현일은 나름의 철학이 있었다. 싫다는 여자는 부인도 애인도 그 누구와도 강제하지 않았다. 현일은 요즘 들어 열정적인 섹스를 못해서 그런지 은근히 스트레스가 밀려오고 짜증이 나는 나날들의 연속이었다. 물론 좋다는 여자야 줄을 섰으니 섹스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이정처럼 속궁합이 잘 맞는 여자는 다시 없었다. 아마 이정도 그걸 모르지 않을 것이므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자신을 찾으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김 회장의 말처럼 섹스가 잘 맞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몸이 서로를 찾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의 문을 닫는다고 한들 영원히 돌아설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날을 기다리기로 했었다. 오늘은 그린 연습장 회식이 있는 날이었다. 평소 술을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회식 같은 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단체 회식 자리에 빠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적당히 술을 받아주는 척하다 나와야겠다고 생각하고 무료하게 앉아있었다. 다들 거나하게 술잔이 몇 차례 돌아가고 분위기가 한참 화기애애 무르익을 때였다.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듯 취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시끌벅적한 술자리가 못마땅하고 재미가 없어 역시나 오늘도 몸이 주리를 틀고 있을 때였다. 현일은 빨리 집에 가서 그냥 널브러지고 싶었다. 좋아하는 섹스를 할 땐 몇 시간씩 그렇게 힘이 넘쳐나면서도 희한하게 술자리만큼은 쉬 피곤해지곤 했다. 이때 갑자기 술에 약한 동료 표프로가 혀 구부러진 소리를 하였다. 표프로는 우리 연습장 헤드프로로서 명실공히 실력을 인정받은 그린 연습장의 KPG의 프로였다. 헤드프로답게 늘 타의 모범이 되었고 언제나 성실한 그는 실력으로나 생활로나 그린 연습장의 자랑이었다. 김현일 같은 놈들의 행동은 표프로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었다. 그러나 표프로 입장에서 사생활을 일일이 지적하기도 그렇고 심증만 가지고 남의 사생활을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곤란했을 터였다. 김현일 프로는 회원들을 잘 관리하여 사장님에게는 영업에 이익을 주는 프로이다 보니 사장님의 편애를 받고 있어 표프로는 헤드프로지만 김프로를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연습장 분위기가 김프로 들어오기 전과는 달라지는 것 같아 늘 김프로를 언짢게 보고 있었다. 표프로가 그동안 잘 참아오다 오늘 기어코 참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다. 얼마 전까지 꾸준히 자신에게 레슨을 받던 회원이 레슨을 끊더니만 어느 날 보니 김프로에게 레슨을 받고 있었다. 자기 회원이 김프로와 하하호호 하는 꼴을 보자니 기분이 족같았다. 그 회원은 하필이면 처음부터 몇 년째 공을 들이며 잘 가르쳐 놨던 회원이었다. 표프로는 술이 몇 잔 들어가자 그동안 참아왔던 자제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며 그만 입 밖으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고 말았다. 야, 김현일! 내가 참다 참다 한마디 하겠는데 너 그렇게 제비로 살지 마라, 18. 알코올에 약한 사람답게 바로 취해서는 앙심을 품은 듯 단도직입적인 말을 내뱉듯 했다. 그리곤 쾅 소리가 나게 테이블에 머리를 박았다. 현일도 피곤해서 그런지 겨우 소맥 두세 잔에 얼굴이 붉어지고 있을 때였다. 표프로의 말에 순간 취기가 확 올라왔다. 본인의 행실 또한 그리 떳떳하지 않은 걸 모르는 바가 아니었기에 더 자존심이 상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참을 수가 없었다. 표프로님,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현일의 말에 표프로는 테이블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야, 우리 연습장 사모님들을 네가 다 따먹는다는 거 우리가 모를 줄 아냐?
뼈풀어는 얼굴이 벌개져서 상체를 제대로 못 가눈 상태로 감기는 눈을 억지로 끌어올리며 노골적으로 말했다. 다들 뒤에서 수근거리며 자신을 향해 한마디씩 하는 것을 눈치로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은 다만 부러워서 하는 못난 놈들의 질투심 정도로 치부하고 말았었던 현일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랬었나 잠시 당황했다. 순간 좋았던 회식 자리의 분위기는 얼음이 되고 말았다. 영화에서 정지 화면처럼 모든 사람이 숨도 쉬질 못하고 함께 멈췄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다들 난감하게 이를 데 없었다. 이때 표프로 옆에 앉아있던 사장님이 한마디 했다. 표프로 완전히 취했구먼. 누가 이 친구 집에 좀 데려다 주지? 곤란하고 난처한 표정을 짓던 신입인 어린 이프로가 마치 사장님이 그렇게 말해주길 기다렸다는 듯 얼른 일어나며 표프로를 부축했다. 표프로님 많이 취하셨네요.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 일어나시죠. 취하긴 내가 왜 취해? 표프로는 일어내키려는 이프로의 손을 확 밀쳤다. 이프로는 그만 표프로의 내젓는 손에 엄청난 힘에 밀려 나도 근그라지고 말았다. 솔직히 자네들도 다 알고 있으면서 그저 눈치만 보고 있었던 말을 내가 대신 꺼내줘서 오히려 속이 시원한 거 아냐? 표프로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인가 해서 자신이 용기를 내어 방울을 달았다고 생각하고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동료들을 바라봤지만 뒤에서 같이 흉을 보던 동료 프로들조차도 야속하게 동조해 주지를 않았다. 오히려 큰일 날 소리한 사람 취급하며 사장님과 김프로의 눈치를 보며 쩔쩔매는 것 같은 분위기가 더없이 비굴하고 야속해 보였다. 세상이 더럽다 더러워. 돈이면 씨바. 늙은 년 가랑이도 다 핥아먹는 더러운 새끼. 표프로는 하고 싶은 말을 저 밑바닥까지 눌러놓았던 막말을 오늘 결국 쏟아버리고 말았다. 이 프로와 또 다른 프로에게 겨드랑이를 제압당한 표프로는 끌려나가면서도 종주먹을 날리며 욕을 해댔다. 사장님도 솔직히 다 아시잖아요. 사장님이 저 새끼를 자르든지 아님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저런 더러운 새끼들 몇몇 때문에 골프 프로들 전체가 욕을 먹고 있는데도 사장님은 그저 회원들 줄어들까 그거에만 전전긍긍하시잖아요. 우리 건전한 프로들까지 모두 제비로 욕을 먹든 말든 말이죠. 표프로는 노인처럼 흔들거리며 두 명의 프로에게 끌려나갔다. 나가면서도 김 프로의 뒤통수에다 대고 침까지 뱉는 신용으로 퇴퇴거렸다. 김 프로도 더 이상 이런 분위기에서 앉아있기가 무리라는 결론을 내렸다. 일어나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술이 확 깨는 기분이었다. 병신 같은 새끼들, 내가 따먹은 게 아니라 저절로 다가와 벌려주는 걸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것뿐이라고. 너희들도 주면 먹을 거였잖아? 바보 같은 놈들, 능력이 안 되는 것들이 꼭 뒤에서 말이 많다니까. 에이, 현일은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혼잣말을 했다. 찬바람을 쐬니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것 같았다. 한참을 걷다 보니 표프로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사실에 더 화가 치밀었다. 길바닥에 나뒹구는 괜한 깡통을 힘껏 걷어찼다. 그런데 그건 깡통이 아니었는지 김프로의 발이 깨지듯 아팠다. 김프로는 그만 바닥에 나뒹굴고 말았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그대로 누워서 까만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늘따라 하늘에 별도 달도 없는 도심의 밤하늘이 자신의 부끄러운 얼굴을 가려주어 오히려 다행스러웠다. 정말 다 싫다. 나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됐단 말인가. 표프로가 자신을 원망하는 눈으로 더럽다고 퇴퇴하던 그 얼굴이 계속 클로즈업 되었다. 아무리 눈을 깜빡거려도 눈꺼풀 안쪽에 깊이 박혀 그의 비운 눈 얼굴이 떠나질 않았다. 고개를 마구 흔들어 떨구려고 했다. 꿈속에서 가위가 눌리듯 답답했다. 갑자기 김 회장이 떠올랐다. 자신이 김 회장을 보며 느끼던 더러움을 다른 프로들은 자신을 보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돌연 들었다.
내가 그동안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몰고 내리막길을 내달린 꼴이었구나. 예전에 비해 비교적 많이 가진 재산이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평소 말 한마디 없던 표프로가 얼마나 속으로 더럽게 생각했으면 술기운을 빌려 한마디 했겠는가.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여기를 이제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누라가 친정 식구가 있는 서울로 이사가고 싶어하며 몇 번이나 조심스럽게 했던 말이 오늘따라 크게 울렸다. 아이 교육도 그렇고 당신 돈도 벌 만큼 벌었는데 우리 이제 서울로 가면 안 돼? 이곳이 정도 들었고 돈도 편하게 벌 수 있었지만 표프로에게 못 들을 말까지 듣다 보니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어차피 세상은 요지경. 혼자 말을 내뱉었다. 아내의 수정과 순수했던 신혼 시절이 떠올랐다. 풋풋한 사랑을 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순수한 사랑을 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습장에서 있었던 4년 연의 세월은 노트북에서 원고를 쓰다 지울 때처럼 딜리트 키를 사용하여 깔끔히 지워버리고 싶었다. 불륜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이곳을 정리하려니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남자였는지 선명히 보이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몰랐던 순수했던 그 시절이 눈물나게 그리웠다. 사람은 한 사람과 영원히 사랑할 수 없는 걸까? 난 이미 너무 타락했어. 아내 수정에게 미안한 마음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었다.